네, 6월 두째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말씀을 배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함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인생 속에 특별히 목회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잘 접근할 수 있는 밤이 될 것입니다. 아, 특별히 일절 2절 오늘 이 해당되는 구절은 아, 목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 1절 안에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 영생이란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딱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세상을 살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연대기적으로 생애주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또 소년기, 청년기, 또한 중년기, 장년기가 될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11절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굉장히 바쁜 자기 인생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한 한 성의 큰 성주가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대했을 때그 초대된 자들이 초대한 성주의 그 정성과 성의에 기쁘고 감격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그 초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 소두 사야 되고 나는 어, 일을 하러 가야 되기도 하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나는 어디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행에 그 초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인생 속에 추구하는 어떤 삶의 기준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 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중요한 기준들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결국 우리가 다양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준들을 성취하며 가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느 숙제에 다다르는가 죽고 사는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누군 언제나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육신, 어, 생명은 언젠가 끊어지게 될 것인데 진짜 그렇다면 그 순간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살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죽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성주는 그러면 됐다. 내 기쁨에 초대해서 함께 하자는 내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쁨에 참여하고 싶은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그 초대하러 갔던 메신저들이 길을 다니면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다 오십시오 해서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가는 육체의 죽음이 있기 전에 세상에서의 큰 기쁨과 명예로움을 누리는 삶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명예로운 삶의 그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굉장히 특별한 권을 주셨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권은 언제 발의가 되냐면 이 아이디 카드는 언제 발의가 되냐면 이 땅을 살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카드가 닫힌 문을 열어야기 위해서 태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쓰임을 받는데 그 카드는 살아 있는 동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바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성공하는 남편에 대한 감탄과 축복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감을 통해 수고한 자녀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태그하는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땅에서 살때 편리하고, 이 땅에 살때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지, 진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넘어가야 될그 브릿지를 열어주는 그 유일한 카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권세의 카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럴 때 중요한 것에 대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두 번째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와 심판자로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오늘 우리 읽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하여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실 그 예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노동과 가정을 잘 가꾸는 일 속에서 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눈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며 그분의 눈앞에서 내 가족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족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정과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날이 도적처럼 올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우선 순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 내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잘 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기준이 되어지고 역사관이 예수님께로 고정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나라를 두, 두고 어미 모든 것을 내가 명한다. 결국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근거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한 그 생명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결혼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많이 배우게 되어줍니다 나와 전혀 다르게 살던 성장 배경이 다른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로 좋은 부분을 봐서는 굉장히 기쁘지만 서로 다른 부분을 봐서는 굉장히 거칠고 불편함을 느끼죠. 오늘 예수님과는 우리는 어떠한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 내게 익숙한 내 삶의 방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8절에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궁극적으로 품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며 또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주관자 되신다라는 역사가 아니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 속에 불안한 미래를 맞이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의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모,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과 영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핵심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살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한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집도 없었고 옷도 한벌로 살았고 먹는 음식도 그냥 날것으로 먹고 살았지만 그는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나는 그냥 광야의 소리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 하나와 행동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를 뒤 흔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죠. 요한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7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의 지역의 왕들은 세례 요한의 말 하나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줄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네 다섯 가지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삶으로 말씀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그 말씀이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여겨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메시지 메시지는 어디서 오는가? 논리적인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 순종하는 가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다녔던 신학교 옆에는 아주 독특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김요색 선생님입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시고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분이 쓰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카피를 보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지만 과연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서로 사랑하라는 약속 하나를 붙잡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변 사람들을 목숨 걸고 살아내고 사랑해 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임의 약속임을 받아들임을 통해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 속에 늘 마음 속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가장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옆에 있는 것에 대하여 저는 굉장한 마음을 두고서 사는 것이죠. 어느 조직이든 핵심에 있고 선두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기는 쉽습니다만, 그러나 처져 있고 탈락할 위기에 있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늘 처지는 사람들, 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늘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줬고, 그들의 마음 속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아인 자기를 알려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구절을 정말 나는 오늘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만이 진정한 말씀의 전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말씀은 오래 참음으로 전파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차, 전할 때의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고 멋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 탁월함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의 현상이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힘 있고 지혜 있고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은 세상에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요?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똑똑하지 않고 그리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있을 때 그릇 안에 이미 음식들이 있는 그릇에 대한 아무도 좋은 음식을 담지 않죠 그릇이 다 비어 있어서 그 그릇 안에 담기는 음식을 오롯이 느낄 수 있, 있을 깨끗한 그릇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이뤄냈는지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가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보다 더큰 위로와 그 안정감을 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에 대하여 오래 참는 마음을 갖고 또 약한 자들을 오래 참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번 오늘부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형제와 혹은 부모님의 관계 속에 자녀의 관계 속에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오래 한번 참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셨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방식에 감동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은 나를 고백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랜 참지 못할 만큼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는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랑 말씀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 참음으로 그 영향력을 줄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래 믿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믿음이 잘 없으시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이미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에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 오실 것을 간구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언제 만나냐 하면 자기의 실패 직전과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왜요? 그때서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 오시기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전에는 자기의 바쁜 비즈니스 스케줄과 자기의 가능성 있는 열정과 폐기로 버텨보고 뚫어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빈손이 되고 빈 마음이 되고 가능성이 사라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조금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을 환영하면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잠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사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붙잡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선명해지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길 원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여 이름로 축복합니다. 그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여문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전파하는 려 자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과 사회, 정치와 경제, 국제사회,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말은 내 마음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적인 힘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자연도 순종하고 세상도 순종하고 어둠의 권세들조차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막아질 것이며 유혹이 끊어질 것이며. 두려움들이 떠나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 계셨는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 아니세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그냥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은 곧 끝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마음의 상태인데 이때 주님을 붙잡으셨을 때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몸은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참평화가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픈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 제 얼굴 보이세요? 그래서, 예, 보여요. 그랬더니 뭐라오는지 아세요? 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근데 진짜 봤더니 얼굴이 악과는 달리 너무 평화와 빛이 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분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리고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힘 있고 밝은 얼굴로 "목사님, 다음에 만나요." 라고 우리는 온라인의 신방을 끝났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놓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참 평안에 거하며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빛나는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책과 경계와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느 건보다도 예리하여 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진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아요 여러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암세포와 같은 우리 마음속의 죄의 종양들을 드러내고 염려와 근심의 그 뿌리들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참된 바르고 올바르며 승리하는 자녀의 그 본모습으로 우리를 살려내며 변화시켜지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매일매일 큐티할 때한 구절씩을 붙잡고 자기의 영혼에게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선포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을 회복의 복을 치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